안녕하세요. 저는 ISTJ 유형입니다. 회계부서에서 함께 일할 때 궁합이 잘 맞는 MBTI 유형은 어떤 유형일까요? 네, ISTJ 유형은 전통적이고 조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한 특성을 보완하거나 조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MBTI 유형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STJ는 ISTJ의 조직적인 성향을 보완하면서도 비슷한 가치관과 목표를 공유하는 ESTJ가 함께 일할 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을 선호하기 때문에 서로를 잘 이해하고 존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ISFJ는 ISTJ의 체계적인 접근과 ISFJ의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성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조직 내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ISFJ는 조직의 조화와 팀의 분위기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ISTJ와 함께 일할 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INTJ는 STJ의 체계적인 접근과 INTJ의 전략적 사고가 조합되면 전체적인 비전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유형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형들은 ISTJ와 함께 일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개인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보완해주며 협력하는 것이며 각 유형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효과적인 팀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친구가 ESFP 유형인데 회계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유형인가요? ESFP 유형은 일반적으로 활동적이고 즐거운 분위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고 창의적이며 유연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계팀에서 ESFP가 일하는 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작업 스타일의 불일치, ESFP는 대개 루틴적이거나 구조화된 작업보다는 새로운 도전이나 인간 중심의 활동을 선호합니다. 회계는 종종 체계적이고 상세한 작업을 요구하는데 이는 ESFP가 자연스럽게 즐기는 유형의 작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과 주의 집중력 회계 작업은 종종 세부사항과 정확성을 필요로 합니다. ESFP는 종종 큰 그림에 집중하고 현재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세부사항에 대한 주의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처리 ESFP는 종종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싫어하며 장시간의 루틴적인 작업이나 고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분야에서의 작업은 종종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면이 강할 수 있어 ESFP에게는 지루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상황에는 유연성과 개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ESFP가 회계팀에 속해 있다고 해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고려하여 적절한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 상담이나 팀 내 협업에서 그들의 사교적인 성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에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유형별 구분은 업무 환경에서 유용한 도구일 수 있지만 반드시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각 유형은 고유한 특성과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고려함으로써 효율적인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오래 유지하려면 본인의 유형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및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들 알고 있을 겁니다. MBTI를 활용하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내가 꾸준히 몸담을 수 있는 직군을 찾는 데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지요. 감사합니다.